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참 궁금해해요. 자, 이 거북이 새끼들이 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무인도 해변에서 엄마 거북이가 50일 전에 여기에 와서 모래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아가지고 지금 그리고 이제 알을 다 낳고는 엄마 거북이는 그냥 떠나버려요. 이 엄마 거북이는 여기 이 섬은 괌, 필리핀하고 괌하고 사이에 그 근처에 작은 섬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 거북이는 오키나와 근처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다시 오키나와 그 근처 자기 본래 집으로 떠났어요. 그 엄마 거북이는 왜 여기 이 섬에 와서 알을 낳았을까요? 예, 네. 엄마 거북이도 바로 이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알을 낳고 가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오키나와 까지는 약 한 1200km가 돼. 어떻게 여기서 자기가 태어났는지 엄마 거북이 기억할까요? 기억할까요? 근데 이 거북이 새끼들을 보면 기억 못할 것 같아요. 왜? 태어나자마자 얘들은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몰라요? 네, 여기가 뭐 필리핀 근처인지 괌 근처인지 뭐 몰라요. 모르고 그냥 누가 자기들의 엄마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실 이 사진을 보면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 놀라운. 뭐가 그렇게 놀라워요? 뭐 놀라운 거 없잖아요. 뭐 거북이 새끼들이 태어나서 바다로 가네? 하나도 안 놀라워요? 놀랍죠. 어떻게 바다로 가냐 말이야. 한 마리도 안 빼놓고. 얘들은 바다가 어딘 줄 알아요, 몰라요? 바다가 뭔 줄 몰라요. 바다가 뭔 줄 몰라요. 그리고 얘들의 목적지가 어딜까? 네, 엄마 있는 곳이에요. 엄마 있는 곳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거북이들이, 우리 엄마가 있는 곳은 오키나와야. 나는 오키나와로 갈 거야. 갈 줄 알아요, 몰라요? 못 가죠.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키나와라는 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얘들을 추적하면 결국 어디로 가요? 오키나와로 가요. 왜? 어떻게? 저는 이 사진 이렇게 보면서, 이 거북이들이 자기들은 바다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바다가 뭔지도 모르고 가요. 그런데 얘들은 반드시 바다로 가야 되고 오키나와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네,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아는 전지. 그리고 이 거북이들을 오키나와로 보낼 수 있는 능력, 모든 능력, 전지, 전능.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도, 아, 하나님이라는 그 전지전능한 존재가 없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겁니다. 암컷 열대어, 암컷 수컷이 없어지면 이 암컷 열대어가 수컷으로 변해. 수컷으로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된다고? 유전자가 변해야죠. 성결정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은 글자가 변해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들도, 인간들도 내 유전자 글자를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데. 여러분의 그 정상적이던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했다는 것은 결국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정상세포 속에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암 유전자가 됐어? 그 누가 유전자를 그렇게 변화시킨 거죠? 실제로 과학자들한테 건강한 세포를 하나 주고 이거를 암 유전자로 비정상적 유전자로 만들려고 그러면 못 만들어요, 아직도.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하고 그 기본 여건을 갖추고 생기를 받아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그 암세포 속에 있는 아주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유전자를 다 뜯어 고쳐서 어떻게 정상 유전자로 우리 인간의 기술로 그걸 바꿀 수 있느냐? 없어요. 정상 건강한 세포가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바뀌기 위해서는 수십 개의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근데 그 여러분이 변화시켰어요? 안 했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어떻게 해서 암세포로, 암 유전자로 변해버렸을까? 여러분, 그것은 잡신들의, 악령들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뭘 조절한 거요? 네, 내 뇌파. 생체 전자파를 쫙. 그래서 유전자는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여러분 핸드폰을 너무 밀착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면 그 나쁜 전자파, 핸드폰으로부터 나오는 전자파가 그 유전자의 구조를 다 변질시킨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를 강력하게 조임.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암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게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 암세포를 꺼내가지고 유전자를 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만 바뀌면 돼요? 나의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는 무슨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그 영적 에너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는 생기라는, 또는 성령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본래부터 글자로서 존재하는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딱 들어와서 여러분의 암세포 속에 변질된 유전자를 보면 무슨 글자를 무슨 글자로 어떻게 바꾸는지를 어떻게 하나님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어떻게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게 확실하죠. 하나님은 심지어는 여러분 이 거북이들의 엄마가 누군지도 아시고 이 엄마가 누구며 이 엄마가 살고 있는 곳은 오키나와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여러분 이래서 이제 자연 과학을 이렇게 연구를 해 보면 너무 너무나 신비로워요. 여러분 옛날에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그랬죠?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무 제비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외갓집 처마 밑에 집을 지었던 그 제비 후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도 그렇습니다. 제왕나비라는 나비가 있어요. 나비가 있는데 이 나비들은 가을철이 되면 캐나다, 미국 북부 지방에 살던 나비들이 꽉 때를 댔어요. 그게 아마 10월 초, 뭐, 이쯤 돼요. 제가 멕시코 그 한 의과대학에서 이제 초청을 받고, 그때 갔는데, 그게 어느 때냐면, 그 제왕나비의 이동. 그래서 미국 각처에서, 카나다 각처에서 나비들이 이렇게 모여요. 모여서 어디서 모이냐면, 텍사스주쯤 와서, 텍사스는 맨 남쪽 안에요. 거기서 모여서, 거기서 이 나비떼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멕시코만을 건너고, 그래가지고 멕시코로 들어와서, 안데 막 이 나비가 하늘을 덮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수억 마리의 나비들이 가는 곳이 딱 한 군데예요. 멕시코의 어느 곳에, 그 아주 그 어느 산에, 작은 그, 지역의 산에, 거기에 전부 거기에 모여, 총집합. 그래서 그 나무에 딱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 봄에는 어떻게? 그 다음 봄에는 자기가 살던 미국 땅, 그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도로 돌아가. 그런데요, 제가,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저는 항상 그런 거를 그냥
와, 나비 참 많다.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제 저 나비들이 어디로 간다는 걸 제가 이제 책에서 읽어서 아니까. 그래서 제가 저 나비들의 목적지를 제가 알아요. 그 이제 그 동영상도 많아요. 그 나비 아주 한번 유튜브 찾아보세요. 제왕 나비들의 그 migration 이주 혹은 이동 뭐 이렇게 치면 여러 동영상 쫙 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목적지를 알고 가면 어떻게 가요? 내가 저길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가장 가까운 뭐예요? 직선거리를 선택해서 직선 코스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직선 코스로 가는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 나비 한 마리 한 마리들이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직선 코스를 가는 놈 한 놈도 없어요. 어떻게 가는 줄 알아? 또 빠꾸 했다가 또. 자기들은 한 마리 한 마리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런데 막 뒤엉켜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그 전체 덩어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직선 코스로 가. 그때 제가, 아, 그렇지. 하나님만이 얘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이동을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얘기를 봅시다. 자, 이제 이 거북이 새끼들이 가면, 바다가 어딘 줄도 몰랐고, 바다가 뭔 줄도 몰랐어. 그러나 하여튼 한 놈도 안 빼고, 뭐야? 바다로 가요. 탁, 가다가, 이제, 이놈들이 제일 빨리 이제 도착했어, 바닷가에. 그렇죠? 근데 물이 뭔 줄 알아요? 얘들 몰라요. 물 한 번도 접촉해 본 일이 없어. 근데 앞에서 뭐 이런 게 파도가 밀려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거북이 새끼들은 지금 어떻게 갔어요? 모래사장을. 걸어갔어요. 수영 레슨 받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제, 이제 이 두 놈은 철퍼덕 할 거예요. 그렇죠? 철퍼덕 하면 이게 뭔지 몰라. 그런데 철퍼덕하는 순간에 수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 깊이 보면 결국 누가 보여? 하나님 보입니다. 그럼 얘들이 어떻게 수영을 하느냐? 이렇게 걸어갈 때 하고 수영할 때 하고 이 어느 운동 신경이 발동을 해야 될지는 우린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걷는 운동신경을 꺼버리고, 그렇죠? 헤엄치는 수영하는 근육을 쓴, 그, 하나님 생기를 치치치 보내면, 얘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하는데 그래서 이 거북이를 연구한 과학자들이 참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어떤 현상이냐면 이제 거북이가 갓 태어났을 때는 아주 씹어먹기 좋아요. 말랑말랑하고 이 거북이 그 등 껍질도 그래 단단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북이들이 이런 나이 때 요 거북이 새끼들을 아주 잡아먹기를 좋아하는 특별한 상어들이 있대. 그럼 그 상어들이 있다는 거 얘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생긴 상어들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차 가다가
타라가 그 상어, 그 상어가 탁 나타나면 얘들은 저 상어가 나를 잡아먹는지도 몰라. 모르는데 그 상어만 나타났다 하면 어떡해? 온 손발을 팍 집어넣고 헤엄만 쳐요. 그리고는 죽은 척 동실동실 떠요. 나무 토막처럼. 그러면 상어들이 안 먹어요. 배운 거 하나도 없잖아. 응? 근데 그거는 온 손발을 다 집어넣게 하는 것도 뭐를 조절해줘야 돼. 네, 그 운동신경을 조절해줘야 돼. 그 조절은 뭘로 보내서 해야 돼? 생기를 보내서 해야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자세히 보면, 내 유전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는 문제 없어요. 이런 거 보면.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한참 헤엄쳐서 가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한 시간쯤 헤엄쳐서 간다. 그럼 여러분이 이 거북이 새끼들이라면 뭘 느끼겠어요? 아, 배고프지. 배고프지. 예. 근데, 그, 처음 나와 본 바닷물 속에서, 뭐, 앞으로, 뭐, 씩씩 지나가는 물고기들, 뭐, 이런 거 많은데, 내가 뭘 먹어야 될지 알겠어, 모르겠어? 거북이들은 몰라요. 그러나, 이 거북이 새끼들이 뭘 먹어야 될까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게 뭐게? 요 새끼 때, 바로 요 나이에서는 해파리입니다, 해파리. 해파리, 허연 거 있죠? 시꺼무리한 거, 이렇게 반투명하고, 둥그스름하고, 그래서 쭉, 쭉. 얘들은 빨리 샥 도망가고 움직일 줄 몰라요. 그냥 슉, 때를 쳐가지고. 그래서 이 거북이 새끼들이 헤엄쳐가면서, 뭐, 이런 물고기, 저런 물고기, 뭐, 다 보이는데, 하나도 안 땡겨.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거북이 새끼들이요, 저기 저 멀리 희끄무리한 해파리들을 보면 침이 꼴깍 넘어. 왜? 땡겨. 왜? 거북이들은 아직도 저 해파리가 해파리인 줄도 몰라.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란 것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석구석의 그 세부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다 이 거북이 새끼들도 먹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기린이 왜 뼈가 먹고 싶어졌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 NPY라는 무언가가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기린의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해? 그 유전자가 어느 구석에 어디에 박혀 있는지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거기에 생기를 탁 보내서 NPY 물질을 착 생산하게 해주면 기린이 뼈가 땡겨. 그거 똑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던 교회 댕겼던 안 댕겼던 뭐 절에 댕겼던 뭐 어떤 사람이건을 불문하고 하나님은 다 그동안 여러분을 어떻게 키워 오셨던 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기간이 지나면 한동안은 해파리를 먹다가 그 다음은 먹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먹고. 이건 이미 얘들의 식단은 얘들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정해져 있어. 사실 우리들이 살 길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뉴스타트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생기를 제일 잘 받기 위해서는 건강식은 이런 걸 먹어야 되고 그렇죠?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도 딱 하도록 정해져 있고 다 정해져 있는 거. 그거를 우리는 이때까지 몰랐어. 근데 이 거북이들이나 얘들은 다 알아. 얘들은 몰라도 어떻게 해요? 몰라도 해요. 왜 얘들은 몰라도 하는데 우리는 알라고도 하지도 않고 안 해요. 그러고는 정반대로 나가 자꾸.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뭐야? 서로 미워하고. 제발 좀, 그 이제 성경 보면, 너희는 기름을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막, 삼겹살 막 때려 먹고, 술 이런 거, 여러분, 술 자꾸 먹고, 이게 담배 피우고 하는 거는, 사실, 냉정한 안목으로 보면, 그건 뭐예요? 생명 경시 현상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술, 담배 이런 거는 내 몸에 뭐예요? 해롭다는 걸 우리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막 해버려. 알아봐. 이거 얼마나 나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경시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나를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누가 나를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령이죠. 악령이 내 발을 지배해가지고 자꾸 그런 게 땡기도록. 그러니까 술을 먹고 싶다. 그래서 자. 그래서 얘들이 결국은 오키나와가 어딘 줄도 모르면서 오키나와에 도착합니다.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든 이 심지어 이 거북이나 원숭이들이나 기린들이나 이 물고기들을 다 돌보시고 있는 뭐를 조절해 가지고 이 유전 생기로 유전자를 조절해서 돌봐주는 그렇게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고 사랑을 보내서 무조건적 사랑을 보내서 유전자를 조절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있어야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참 요즘 여러분 이 기후 변화 이 뉴스들을 보면 참 이거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누가 이렇게 기후를 다 망쳐놨어요? 우리야. 왜? 생명, 생기보다는 뭐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요? 돈이야. 욕심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망쳐놨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결국 악령이 망쳐, 점점 망쳐가고 있다. 그래서 참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뭐예요? 젊은 친구들이 이 기후 변화가 이렇게 지금 무섭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 뭐 앞으로 뭐 2030년까지 몇 년 남았어? 뭐 7년. 그런데 2030년까지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제로입니다. 탄소 배출은 더 뭐예요? 많아질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캘리포니아, 캐나다에서 산불이, 그 산불 나면 어마어마한 탄산가스가 배출. 그렇죠? 북극 지방에서는 그 동토가, 영구 동토가 녹아가지고, 거기에 메탄가스가 막 지금, 어떻게 그걸 막아요? 우리가 철저히 막아도, 아무리 막으려고 애써봐야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수면이 해수면이 점점 올라오는구나. 지금 다 그 뻔한 사실이야. 그래서 저 남태평양 어느 곳은 이미 섬나라 자체가 뭐예요?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야. 그래서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자, 이 거북이들이 오키나와가 어딘 줄도 모르면서 가는 현상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신 이 T세포들이 각 온몸에 퍼져 있다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가보니까 뭐가 있어? 암세포가 있어. 다 같은 현상이네요. 그렇죠? 네. 다 같은 현상.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유전자를 조절해가지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 그래서 이 암세포가 내 몸 안에 생기면 또는 포도상구균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이 포도상구균의 위치가 어딘 줄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철저히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유전자를 조절해서 나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란 말은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장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구나. 그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의사선생, 주치의이구나. 라는 것을 믿어주고, 주치의라도, 그 나와 주치의와의 관계가 어떨 때 여러분은 그 주치의가 제일 잘 돌보겠어요? 사랑하는 사이 때. 근데 그 주치의는 무조건적 사랑이.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탁탁 조리 있게 마음속에서 그 생각에서 정리를 해서, 그래. 내가 지금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생기에 의존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의 결정, 선택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치유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또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게 이렇게 됐구나.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더 과학적인 생각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자꾸 과학하고 하나님은 정반대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사람들이 오해했던 그 오해를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무조건 종교적이고 과학하고는 반대고 이렇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도록
다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재밌는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연구 논문 제목이 뭐냐면, understanding, 이해, 이해죠. 무엇을 이해하는 거? The genetic construction of behavior. Construction은 어떤 구조, 뭐 이런 뜻이고, behavior는 뭐예요? 행동입니다. 행동. 동물들의 여기 이 경우는 초파리들, 아주 조그만 파리, 초파리들이에요. 과일파리. 이 동물들의 행동에도 어떤 유전적 구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한 세 살쯤 되니까 자꾸 이런 행동을 해. 가만 보니까 누가 하던 행동이야? 지 애비가 하던 행동. 그런 행동이 유전적으로 유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동과 유전자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따로 있습니다. Behavioral genetics. 그러니까 행동 유전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 유전학. 자, 무슨 행동이냐 하면, 어디로 가버리냐. 이 초파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암컷, 수컷이 만나면 뭐 해요? 학춤을 추죠? 이런 것도 다 유전적으로 걔네들이 레슨 받은 거 아니에요. 유전적으로 다 유전자에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가 이제 암컷이에요. 근데 여기 저 수컷이고, 만약 이 수컷이 이 암컷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교미가 하고 싶어. 그러면은 교미를 성취시키려면 반드시 교미하기 전에 그 어떤 행동, 어떤 행동을 취하는 행동의 단계가 꼭 있어. 근데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어. 정해져 가지고 어디에 입력이 돼 있어? 유전자에. 그래서 이 행동 자체가 유전한다니까. 자,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수컷하고 암컷하고 이 교미하는 과정이 상당히 이것만 여러분 잠깐 배워도 수컷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암컷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벌써 얘들한테 다 나타나요. 자, 얘 암컷이에요. 그럼 이제 이 수컷이 암컷이 마음에 들었다 하면 반드시 위치를 잘 잡아야 돼. 이 암컷한테 접근하는데 정면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정면으로. 정면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너하고 자고 싶어. 그럼 이 암컷이 잘까요, 안 잘까? 안 잔다고. 사람도 그렇게 안 돼. 그 초파리들도 다 그 아주 아름답게 해요, 행동을. 그래서 정면, 이게 좌측이 우측이에요. 네? 우측 각도까지 정해져 있다니까. 45도 각도로 접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수컷이 일로 내려와서 90도로 이쪽에서 접근해도 안 돼. 암컷은 교미하자는 뜻인 줄을 몰라요. 45도가 딱 돼야만 이 암컷도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 어머머, 이럴 수가. 나도 이 남자가 마음에 들었는데. 암컷도 딱 마음이 통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이 45도 각도라는 건요, 상당히, 멋쟁이 각도예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 넥타이 매는 거는, 여러분, 이게, 탁 해서, 탁 해서, 탁, 탁,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넥타이 매는 거는, 여러분, 한국 사람들 모자 쓰는 건 뭐예요? 딱 바로. 네. 군들. 그럼, 미군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예, 네, 뺐다 가겠어요. 그리고, 멋있는 포즈는 다 어떤 포즈예요? 각도가 좀, 이렇게, 90도 각도가 아니니까, 약간 45도 각도.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탁 걸어와서, 오늘 같이 잡시다! 그래서 이 수컷이 그렇게 45도 각도를 취해서 다가와야 돼요. 그러면 암컷은 금방 눈치를 채고, 어머머, 가슴이 두근거려. 아시겠죠? 자, 그런 거를 이 암컷은 이제 알아차려요. 알아차리면서도 암컷은 어떻게 행동하게? 모른 척해요! 이 좀. 예! 이 초파리 암컷들도 모른 척해. 근데 빙신 같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 모른 척 하면. 모른 척 하면 포기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컷이 포기를 안 해야 돼. 포기는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암컷이 모른 척하고 이렇게 쓱 지나갈 때, 바로 정확한 요 부위에 날개를 어떻게 해? 너무 세게 건드려도 안 돼요. 살짝 건드려야 돼. 네. 너무 세게 건드리면 암컷이 어떻게 해? 왜 이러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곧 제비 같은데. 살짝 건드리면서, 5분만 시간 내주세요. 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암컷이 정지해요. 무슨 용무신데요? 아주. 그러면 이 수컷은 위치를 탁 바꿔서 이 가슴 부위에서 90도 각도에서 반드시 오른쪽 날개를 사용해야 돼요. 이쪽 왼쪽 날개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오른쪽 날개를 쫙 진동을 시켜. 그래서 노래를 불러야 돼. 그래서 무슨 노래를 할까요? 제가 생각에는 저는 이런 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지 무슨 노래를 부를까? 예, 네. 뭐 사랑해 당신을. 뭐, 그 노래도 부르겠죠.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수컷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그러면은 암컷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암컷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동작을 취해서 암컷이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풍기문란이니까. 이 6단계 행동의 단계가 유전자에 뭐요?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프로그램 된 대로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를 허락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강제하시지 않고 우리 선택을 허락하니까, 예. 네. 아마 그 거북이 새끼들처럼 일제히 바다로 나온 걸까요? 아마 인간 애기들이 그렇게 놔두면 다들 중구난방으로 산으로 간 놈도 있고, 예. 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거북이들은 일제히 딱 정해진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정해진 코스는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거북이 새끼들도 결국은 다 하면 도착해보면 거기가 오키나와야. 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오키나와는 어디일까? 우리들의 오키나와는 어디일까요? 응? 우리들의 오키나와. 우리들의 오키나와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좀 더 깊이, 이제는 욕심으로부터도 좀 어떻게 자유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결국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생명. 근데 그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진지하게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라면서 그 생명을 추구하는 마음. 그 무엇보다도, 많은 교사님들이, 뭐, 많다고 그러면 좀 곤란하지만, 그렇게 암에 걸리고 와서 제가 그거 어쩌다가, 그 선생 교사하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암에 걸린 그런 분들은, 교사님들은, 교장 선생님 시험 친다고, 네. 그렇게 경쟁이 심하대요. 교장이 돼야지. 교사들의 꿈은 교장, 교장이 되고, 그 교장 다음엔 뭐예요? 교육감이 돼야지.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그 경쟁 사회 속에서 경쟁을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네. 정말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고, 생기가 막히고, 응. 그래서, 정말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은 미리 이미 다 계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과학,
글자들을 사용해서 이런 현상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거북이가 어떻게 오키나와로 가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우리들한테 너희들 궁금했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이 자연계를 통하여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다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하시고 계신다. 그리고는 생기를 주시고 우리들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길, 그 영생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 나는 믿을 수 있어. 믿어야 선택이 되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암 걸렸다, 뭐, 저 사람은 건강한데 암 안 걸렸는데 나는 암 걸렸다, 이런 거 가지고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암 걸림으로 인하여, 와, 이런 놀라운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내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할 시간은 길어봐야 100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의 오키나와 천국에서는 영원히,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게 여러분 꼭 여러분의 희망을 탁 가지시고 여러분 걱정 없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잡신을 물리치면서 승리하시기를